네, 사진 실력을.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고. 아니야, 약간. 근데 왜 찍는 거야? 약간 이쪽으로. 네? 근데 왜 찍고 있는 거야? 아, 잠시 제가 착각을 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영광의 첫 번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 누구랑 얘기해? 본업에 충실한 건데요. 너 여기 뉴스야? 네? 아니, 뉴스는 아니고요. 자, 신난다 크루의 뉴 크루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저에게 3일만 주세요. 작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품 3일입니다. 이 머리 완전 대시양이네. 오, 시놉을 잘 짰어. 야, 너 대시양 있는데? 야, 노력 많이 했네. 우리 됐어. 우리 됐어. 언니 손바닥만 어어 욕은 하지 말고 아 이거 편집 안 되나요? 근데 진짜 너무 기뻐서 아 그 경쟁률을 뚫고 또 어머, 그러니까요 그 치열한 예상, 경쟁률 예상했어요? 우리가 될 것 같기도 하나 예상을 했어요? 자 100% 여긴 100% 0% 50% 이렇게 했어요. 100%? 다른 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얘기해보세요, 대리님. 이 회사는 대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달리한테 맡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단 사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에게도 막내가 생겼습니다. 그 세 분이랑 같이 해보자라고 결정한 계기는 신 회장님의 영향이 컸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친구들인데 이런 꼰대들, 라떼들이 아무튼 그냥 팍 짓밟아가지고 어떻게든 짓밟을 거를 찾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애들을 길에 팍팍 죽이면서 아주 여기 어깨 위에 아주 푹푹 눌러가면서 아주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네. 그 앞으로 이제 헬게이트가 열릴 건데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어요 당연하죠 이 팀만은 정말 상대 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미션 팀 미션 팀 네. 왜요? 광고 경력부터가 네. 약간 뜨악 했던 부분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무섭더라고. 네, 약간 압도하더라고 그 기자들이. 아우 무섭다. 세세. 자 상대 팀을 공개하도록 진짜요?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요.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신 거 완전 다릅니다. 어떡해 언니. 그리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자 그럼 조용히. 하나 둘셋 하면 돌겠습니다. 누구 계신 거 아니에요? 빠바 아니 자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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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은 미션 팀이었습니다. 좋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친 텐션 미친 텐션의 소유자 미션입니다. 디자인이란 뭘까?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디자인이니까 편안함을 디자인하다 대시양 네, 저는 이제 웰메이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똘똘이 하나 나왔네 상대팀 각오하라고 나는 사실 이렇게 딱 인사할 때 표정만 봤거든? 어.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 네, 네.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증거하면 있어요. 정확하게. 왜 잡혔을 거야. 아니, 아니. 슬로우 건다, 슬로우. 보내주세요. 진짜 정확히 따라할 수 있어. 그... 아, 맞아. 약간 정색과 동시에 아, 약간 이렇게 아, 큰일 났다. 제 표정을 했어. 우리 미션 3일 팀에서 작심삼일이요? 자, 예. 그 우리 미션 3일 팀에서 아니요 잠깐만. 정신형 뭐하는 거야? 하주랑 기운이 안 맞아 나랑. 자, 작품 3일 팀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결선 상대로 우리 지금 미션이 있었어요. 정말요? 저희 지금 안 했죠. 저희 정말 떨려고 있었어요. 은기님인가요? 네. 은기님은 화장실이 좀 많이 급한 표정이에요. 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갔다 오셔도 돼요. 아, 같이 갔다 와도 되나요? 너? 갔다 오셔도 돼요. 화장실을 왜 같이 가요? 아, 진짜 두 분의 관계는 아. 어떤 관계죠? 저요? 네. 어, 나 그거 너무 궁금했잖아. 오디션.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다. 저 미안한데 제가 제일 싫은 게 사내 연애거든요. 혹시 이루어졌다면 저기 과장님 이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내 연애 이상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 그런가요? 지금 할 거면 빨리 다시 결혼하고 결혼을 하던가 헤어지던가. 어, 감독님. 네. 감독님. 네. 몇 년생이신가요? 저는 90년생입니다. 원래 평소에 그래서... 머리 안 올리시는데 오늘 일부러 약간 전문가스럽게 보이려고 일부러 올리셨어요? 아, 예. 세팅하고 와요. 아,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안경 살짝 벗어주실 수 있어요? 살짝. 아, 예. 아, 너무, 아, 너무 귀여워. 아, 머리 귀여워. 아, 윤달, 윤달 뭐야. 자, 신한달기의 회의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좀 더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온 거예요. 저번 정재국 대리님이 1화에서 대시양에 대해서 되게 감각적인 거를 강조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최우선적인 가치를 일단 감각적인 디자인. 감각적이라는 대시양의 특성을 살리고자 저희가 엄청나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정말 탈모가 오기 직전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몇 명 왔어요. 직접. 이미 몇 명 왔어. 감각적인 어떤 예술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대표적인 장소가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미술관을 대시양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통일된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씩 비추어지면 그때마다 CG로 그 요소들의 액자가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마감재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위치라거나 뭐 어떤 하나의 샷시거나 어디에 어떻게 시공되냐 그리고 어느 시기에 시공되냐에 따라 조금씩 품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광고상에서 이거다라고 노출을 시켜버리면은 무조건 대시장은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느낀 게 있어. 작품 3일은 연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 근데 어프로치도 고민할 때다. 시작을 미술관으로 시작해보니까 너무 프레임이 갇혀버렸고 저도 사실 과장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사실 저희는 결국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작업만 있으면 좀 더 결과물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시양의 발음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서 그 발음과 대시양이 편안하다는 걸 두 개를 좀 강조를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 너무 바빠 이러면서 요시양? 두시양. 야, 똑바로 안 해? 아, 죄송합니다. 몇 시양? 4시양. 4시양에 딱 들어와서 딱 문 잠그고 입을 딱 하고 아, 엄청 편안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몇 시양? 4시양. 하고 나서 불 탁 끄면은 우리가 가장 편안한 시간 4시양.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난 애매한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나은 것 같아. 이제 로고 댄스인데요. 실용 대시 대시양. 감각 대시 대시양. 약간 이렇게 회장님. 회장님 보여주시죠. 회장님 보여주세요. 제가 봤을 때 몸쓰는 거 하면 얘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 지금? 실용 대시 대시양. 와 진짜 바로 하시죠. 그러니까 대박이다. 아니 그 회장님이 원래부터 춤을 잘 추시네요. 와 대박. 너무 좋아. 아, 또 샌다, 또 샌다. 아, 얘기를 하자, 퇴근을 하고. 실용 대시 대시 앙, 경고 대시 대시 앙, 감각 대시 대시 앙, 정성 대시 대시 앙. 회장님,
오늘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재밌긴 한데 이게 또 전문가 궁금해요. 어떻게. 저는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이 광고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실용 대시 대시 앙 경고 대시 대시 앙 대신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신할 수 없는 대시앙. 대신할 수 없는 대시앙 카피는 포스트잇은 붙일만하다. 대신할 수 없는 시간도 좋고 순간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순간도 괜찮아요. 순간이 조금 더 남게. 오, 회장님. 마지막에 정리 한 번. 역시 회장님, 회장님이죠. 박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크루죠. 미션. 기대가 많습니다. 아, 엄청 기대가 많아요.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래요. 너무 잘하니까 일단. 저는 이제 미션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합니다. 분명히 잘 만들어 올 거예요. 미션 팀은 어떻게든 해나간다고. 코피 딱 풀리면 정말 더한 걸 해나갈 친구들이어서 되게 뭐 사실 믿어 의심치 않고. 스무스하게 제가 의도부터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의도? 칠판 필요한 거 아니죠? 뗀속기부터 약간 현대사회 일상까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디자인이다. 주거 공간은 편해야 한다. 이거 두 개를 강조해서 스토리보드를 뽑아봤거든요. 일단 보시면 처음에 이제 넓은 바위 위에 돌이 올려져 있어요. 망치로 나무에 못을 박는 소리가 들리고 네. 네. 칼로 식재료를 써는 소리가 들리고 서랍장을 열고 닫고 드럼을 연습하는 그런 소리가 다양하게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서 대시장 아파트 풀샷이 딱 보이면서 리듬감 좀 있네. 계속해, 계속해. 편집 안 들려가지 영혼이 있어. 당신을 편하게 하는 게 디자인이니까. 맞아요. 디자인 그 이상. 대시장. 오. 카피 얘기를 하셨는데 카피가 문법적으로 사실 영어 문법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전에 저희 대시장 그 카피는 디자인, 당신을 생각하다였어요. 조금만 바꿔보면은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 그 이상의 디자인 대시양 이 돼요 문법이 그래서 모르겠어. 네.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저기 윤달 감독님은 웬만하면 신한다 기획으로 모시려고 해요. 같이 해요? 같이 작업 같이 해요? 뭐가 남아 직급 중에 그거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로드 매니저 남아 있습니다. 대리님 화나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광고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끌어내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망치 소리, 그다음에 뭐 서랍장 열고 닫는 소리 전부 다 좀 부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는 좀 있어요. 대리님은 학원을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웃는 학원. 우리 인턴들이 쫄면이 돼가지고 아, 그게 좀 그랬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요? Why so serious? 너 오늘 왜 그래? 너 취해 있어 지금? 이거 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네. 한 톤을 업 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너무 침울해 보이기 때문에. 아 네. 이 정도면 사귀는 거 아니냐고. 같이 갔다 와도 되나요? 결혼을 하던가 헤어지던가. 코로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건설 회사 쪽에서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위로하는 광고는 없는 것 같아서 대시양이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리빙 업계가 살아났다고. 그것도 반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걸 포커스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어도 우린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뭐 그냥 식사를 하지만 파티를 하는 것처럼 초 하나 밝히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진짜 참신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코로나의 긍정적인 면을 잘 끄집어내서 광고화해서 거기다 대시장만 넣으면 나 이거 어떻게 받았어 지금. 나 왔어. 잠깐만.
아, 저는 회장님이 왜 회장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그럼요. 필드가 커질수록 재미는 있네요. 네. 필드. 네. 어. 이제 전문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나은 회장님 인생에 영어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아는 갖다 아는 단어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잘난 척 하느냐고 아주 서로들 아이고 그래봤자 아이디어 내가 다 내는 거. 어,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오늘 느꼈는데 이게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오히려 기발한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여러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이면 결과물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되는구나. 어, 근데 이번 제약이 좀 쉽진 않아요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된다고 들었고 기간도 없고. 하지만 혁명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쫄릴 때 제작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쫄린 만큼 쫀쫀하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조금만 사용할게요. 조금만 소파 쪽으로. 진하고 다시 나중에. 이었구나라는 아웃하고 쳐도.